그 오페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중에도 목말라 불리는 아리아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이 제목이 들어가는 오페라를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데 여기에 실에 미스 나르테 미시다 모레인데 나르테는 우리가 예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술을 영어로 아트. 아, 아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약간 예술을 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트 이러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강의 듣기 좀 아트 약간 네 아트적으로. 네. 그래서 아트라는 아트가 실은 예술이란 뜻이에요. 그럼 실은 예술에 살고 그렇죠? 사람이 살고 어쨌든간에 어떤 그런 아티스트 그런 예술가들 어떤 그런 사람과 슬픔과 무언가가 이렇게 묻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탈리아에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녔는데 웬만한 지역들은 다 열정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봐도 뭔가 예술을 하게 생겼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러셔가지고 노래 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서 저도 광장 중앙 주관에서 그냥 자랑은 아닌데 나보다 광장 혹시 아십니까? 나보다 광장이라고 거기 이렇게 동상 이렇게 여기 거기 저 중간에서 노래 부르고 옮겨서 그래서 그냥 반주해 주신 분이 이때까지 본인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기부해 주신 가장 많이 기부금을 받은 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넘쳐왔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기현아 씨가 오페라 세리아 비극적인 오페라들을 오페라 세리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 부파 희극적인 그런 오페라들을 오페라 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런 오페라를 얘기하는지만 오페라 꼬미크는 특히 프랑스나 이런 데서 오페라 할 때 또 오페라 꼬미크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각 나라에 또 그런 단어들을 붙였고 그 다음에 그랜드 오페라 그랜드 오페라 와 그랜드는 일단은 어떤 거죠? 그랜드 우리가 이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죠. 그랜드는 뜻이 작은 거야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그랜드 오페라 완전히 그야말로 규모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초 네. 완전히 뭐 스펙타클함이 거의 끝을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객들이 오페라를 보러 갔을 때 아 오늘도 뭐 공연이 약간 거기서 거기지 않겠어? 뭐 얼마나 대단하고 하지만 무대 위에서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 펼쳐지죠. 네. 그런 것들 이제 그랜드 오페라 그 다음에 서정 지극 이것도 지극의 오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거든요. 네. 마지막에 좀 특이한 거는 진슈필인데 오페라는 보통 보면 다 이탈리아어로 되어있어요. 근데 진슈필은 뭐냐면은 독일어로 네. 그래서 그리고 말하는 것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연극 같은 그런 요소가 많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마술피 모차르트. 마술피에서 제일 유명한 아리아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극강의 고음을 조스민이라는 소프라노가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나라에 조스 아니야 긍정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 조수미를 보유한 네 그렇죠 네, 보유국이죠. 조수미가 지금 좀 전에 교수님께서 하신 게 밤에요. 내려내려 깊은 말은 뭐 이렇게 하면서 아 저는 못 읽습니다. 저는 그 음역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말 종달새 같이 이렇게 깨꼬리가 완전히 고음을 이렇게 극강을 합쳐집니다. 솔직히 모차르트의 이 마술피리는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그 안에 그 밤에 여왕 아리아는 특히나 좋은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 그 다음에 대사나 이런 게 많아지는 거. 또 진심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도 굉장히 그 안에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만날 때가 있으면 제가 좀 더욱더 재밌게. 피리니는 원래는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근데 많은 그런 작곡가들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성악가들 보면은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뭐 노래 이런 것들을 진행 많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작곡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피아노 아니면 혹은 오르간을 많이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렇게 세계를 펼쳐지는데 푸치니 같은 경우는 1876년에 계산 빠르신 분 1858년에 태어나는 1876년이면 몇 살이죠? 제가 이걸 얘기할 때 또 가만히 교수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아까 비제라는 작곡가 말씀하셨죠. 비제가 많은 작품입니다. 카르멘. 카르멘도 우리가 이렇게 쭉 오페라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이단적인 그런 작품이에요. 반항적인.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여자가 오페라 여주인공이 될 수 있어? 마치 그냥 거리에 굉장히 그냥 거칠고 완전히 와 저런 너무나 하지만 이런 사실주의 오페라들은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완전히 완벽하게 100% 내 주변 일어나는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뭔가 현실적으로 그 다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잡고 예전의 포스터들이 훨씬 더 멋있어요. 여기 지금 옆에 전체적으로 이 붉은색과 이렇게 딱해서 이 포스터가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라보엠이라는 작품의 어떤 느낌을 굉장히 잘 느끼게 해주는 그런 포스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나온 지가 벌써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포스터 한 장이 전혀 촌스럽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스터 한 장이 주는 굉장히 그 힘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가게 될 때 물론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포스터 한 장이 나를 이끌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조심히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말 진심으로